방사능이 누출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정신 상태인지 난 정말 이거 뭐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르코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 죽겠네. 안전하지 않다고요. 아, 난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배웠는지 난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도한 중앙집권이 부산 침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그 기획기사로 낸 그런 기사 안에 이렇게 원전에 대한 우려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부산일보 기자로서는 꼭 물어볼 질문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예. 네. 특히나 부산 지역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부산일보 인터뷰를 들어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원전을 경제적 에너지원이고 탄소 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원인데 안전 문제만 아주 과학과 전문성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안전에 약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 나오는 원전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체르노빌하고 다르다. 여러 가지 지질학적, 과학적 그런 분석과 근거에 의해서 만약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원전을 줄여나가야 되겠지. 그러나 안전성 문제가 없다면 더 과도하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부울경에 원전을 끼고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과다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곤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해본 채 이런 식으로 자기 선입견을 주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타구나 원전 친원전 전문가들이 잔뜩 달라붙어서 조언을 하고 있을 테니까 아, 네.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기 머릿속은. 그런데 원래 인터뷰는 어땠는지 보시죠.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야.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건 아니거든. 아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어. 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그대로 기사를 실었어. 그런데 왜 이 문장을 뺐는지 부산일보에 묻고 싶습니다. 왜 뺐니? 왜 뺐지? 아니 인터뷰까지 마사지를 해주나 기자들이? 야, 니들 뭐 돈 받았니? 근데 이제 오늘 해명 나온 걸 보니까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캠프 쪽에서 삭제를 요청을 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걸 왜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받아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걸 왜 받아? 당신네들이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기자인 거야? 아니면 캠프 대변인이야? 캠프 공보 기사입니까 이게? 자, 근데 저 놀라운 인식은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는 겁니다. 자, 팩트체크부터 들어가보죠 차근차근히. 캠프의 자. 해명은 체르노빌과 같은 형태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얘기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일어났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일단 모르겠고요. 캠프도 몰라. 예, 사실관계를 짚어보면 처음에 지진이 났죠. 예. 지진이 나서 원전의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그 지진 때문에 조금 이따 해일이 닥쳤죠. 쓰나미가. 예, 쓰나미가 닥쳐서 여기를 덮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서 지진 과정에서 이 단선이 됐거든요. 전력선이. 그렇죠. 단선이 됐는데 그러면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거 설계를 할 때 비상 발전기는 물에 젖지 말라고 고지대에 설치를 해놓고 이걸 이제 선을 아래로 깔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덮치면서 변전소까지가 다 물에 잠겼어요.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변전소가 물에 잠기면서 비상 전력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냉각수를 돌려서 연료봉을 식혀야 되는데 연료봉이 식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서 연료봉이 뜨거워집니다. 연료봉이 뜨거워지는데 연료봉의 온도가 1200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아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근차근히 해드려야 돼. 다. 연료봉 안에 이제 이 안정화시키는 주요 성분 중에 지르코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 죽겠네. 예. 지르코늄이 있는데 지르코늄의 끓는 점이 490도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절대로 예, 기화되거나 이러지 않는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르코늄이 원래 산소랑 붙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르코늄이
600도 이상 뭐 이렇게 아주 고온인 상태에서 물을 만나면 물을 만나면 이 지르코늄이 H2O잖아요, 물이. H2O에서 O를 빼서 네, 빼서 이 지르코늄이랑 물이랑 만나고 있어요. 해. 그러면 뭐가 남아요? H2가 남잖아요. 네. H2가 수소 아닙니까? 그렇죠. 수소 폭탄도 있고 예. 옛날에 우리 헬륨으로 불기 전에 수소로 불었을 때 불나고 막 이런 것도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 수소 물이 아주 뜨거운 환경에서 물이 와서 덮쳤는데 연료봉이랑 만나면서 지르코늄이 산소를 빼앗고 갑자기 수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온도가 1200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뻥 하고 터지는 거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해서 이 오겹으로 쌓아놨던 것을 뚫고 나가면서 대기랑 노출이 됐고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방사능이 대기로 유출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냉각수 돌고 있었잖아요. 예.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냉각수가 역할을 못하는 그 물이 전부. 방사능을 끌어안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긁어모아서 산에다 들에다 막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저장해놓은 걸 지금 방류해도 되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10년째 이러고 있는데 예.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것을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 10년 동안 한 번도 뉴스를 안 본 거야.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뭐 이것까지 이제 시비 안 걸려고 하는데 누출이고 유출이 있습니다. 둘 다 샌다는 건 맞는데 안에 있는 게 밖으로 새는 게 누출이고 누출이죠. 유출인데 예. 보통 이 정보 즉 물질이 아닌 것들이 밖으로 나갈 때 유출이라고 하죠. 예.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 제품적인 그렇죠. 표현 아닙니까? 예. 누출은 물질이 밖으로 새 나갈 때 누출이란 말 써요. 예. 샌다는 뜻이 있으니까. 방사능 누출된다가 맞는데 뭐 유출까지는 예. 인정해 준다고 치더라도 야,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안 됐으면 왜 거기 지금 사람이 안 살아? 그러니까. 아니, 왜 지금 올림픽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이 도시락 싸가서 먹는데? 아니, 아, 그 얘기는 비밀이야. 신문 너무 그 얘기는 후쿠시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일본이 그 꼬투리 잡고 아, 예. 또 지랄하니까. 후쿠시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2004년 올림픽부터 두 끼는 우리가 공급하고 한 끼는 거기 거 먹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랑은 네. 상관은 없는데 여튼 방사능이 누출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정신 상태인지 난 정말 이거 뭐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양반이 지르코늄을 모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래 거기는 알 수가 없어. 아... 지르코늄이라면 물질을 갖다 본 적도 없고 그럴 테니까 뭐 못 봤다고 생각해. 어?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뉴스만 그냥 그것도 꼼꼼히도 아니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헤드라인 정도만 봐도 원자료가 녹아들었다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을 나왔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안 된 건 뭐야? 그럼 뭐 선택적으로 됐다는 얘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전하지 않다고요. 아, 난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배웠는지 난 어떤 쉐리들이 지금 옆에서 보좌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야 캠프야. 니네 캠프 지금 큰일 났어. 이게 어떻게 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니 이게? 이거는 사과해야 되는 거야 그냥. 어? 이제서야 또 퍼즐 하나가 맞춰진 게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없다고 얘기하고 방류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야. 어, 그러네요. 지는 누출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물이 그러면 왜 그렇게 10년 동안 끼고 살았는지도 아, 모르지만 그러네. 풀어줘야 되겠다. 풀어줘야 되는 거지. 아, 맞는 말이네 그것도. 어. 예. 근데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 다 얘기해도 되네. 예. 이런 주장이 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조국 수사. 이건 법리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고 그냥 상식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상식이 얼마나 부재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왜냐하면 그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보세요. 댓글 다는 사람들 다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야.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 일본의 방사능 유출 없었다는 게 뭔 소리냐?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지역 사람이 못 살고 있는데 방사능 유출 안 됐으니까 맨몸으로 후쿠시마 가서 원전 브이로그 찍고 오시라고. 아니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일본 우익도 이런 말 안 하겠다. 일본 우익은 이런 말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일본 우익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자,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을 했다고 멍청한 정치 구구바 구급이라고요? 19급일 거예요. 19급. 어? 바둑 입문 딱 하면 19급이라 그러더라고요. 어? 아,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정말. 야권 유력 주자 수준이다. 503보다 낮은 지능을 볼 줄이야. 부하하. 이게 조롱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 인식이지. 어? 자, 그런데 이게 충격적이게도 일본 극우 중에서도 극우 또라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장의 수준을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놈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들이 눈으로 보고 지들이 눈앞에서 방사능 누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봤잖아. 그렇죠. 유명한 코미디언이 죽었다고 여기서 나온 거 처먹고 어? 그 왜 죽었겠니? 어?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방사능 누출 때문에 피폭당한 사람들이 한둘이었냐고. 어? 거기에 왜 못 가는데 왜? 방사능이 누출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가이거 개수기가 그렇게 막 난리를 칠 정도로 울리고 다크 투어리스트로 거기 방문했던 사람들이 차마 거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겠다고 해 도망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난 뭐하러 저런 얘기를 굳이 한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거야. 세상 모든 일 네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어? 검사도 제대로 못한 주제에. 그러니까 저런 정도 시사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지고 수사를 했으니 참 억울한 사람들 많았겠다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거는 법에서도 전문가가 아 그래 다른 영역은 좀 덜 알 수가 있고 쑥맥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교양이 없는 거예요. 뭐 종교도 아니고. 그래 최재형은 종교라도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치자. 이 소련은 어쨌거나 당신 공산주의 국가였고 주민들도 소개를 시킬 수 있고 체르노빌 반경 얼마 찍어갖고 그냥 아예 못 써 이렇게도 놀만한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 주변을 안전구역까지 다 대피시키거나 셧다운할 수는 없거든요. 땅이 좁아서. 예. 동경하고도 거리도 있고 이래서 대충 넘어가 있는 상태로 그냥 우유와무야 옹얼옹얼 살고 있는 건데 예.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아니, 정말로 난 해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유출이 안 됐다고 말한 건 잘못이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할 텐데 정말 들어보고 싶어.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산일보. 이 부산일보라고 하는 데는 그구들과 관련이 없을까? 부산일보의 주인이 누구냐? 정수장학회예요. 정수장학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수장학회는 이 박정희가 박정희의 정자와 예. 유경수 숫자를 따서 합쳐서 예전에 부산 지역에서 크게 기업하시던 분 회사를 강탈하면서 주식을 다 뺏었거든요. 네. 김진태 사장님인가 예. 하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재산을 다 뺏어서 자기들끼리 장학재단을 만들고 MBC하고 예. 부산일보 등을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본인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필립 최 선생님 예. 이분이 박정희 때 공보 비서관 하던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몇 년 전 얘기야.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최 씨야. 예. 우연의 일치일까요? 거기 최순실과 관련이 예. 없을까요? 거기다 이제 영남대까지해서 이걸 소유하고 있는 데인데 그 부산일보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보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애시당초 저걸 빼고 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낼 때는 별 생각이 없어서 낸 건지 아니면 용감한 기자가 일부러 써서 넣은 건지 모르겠는데 캠프에서 항의하니까 바로 뺀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옛날에 원래 해놨던 기사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는 걸 모르고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캡처되는데 그럼요. 그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시도를 한 건데 이 언론사를 저런 정치 편향적인 말은 장악했지만 이 박근혜 일가라고 할 수 없죠. 이 지인들 일가가 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될까? 정말 KBS만 소위 말하는 정치권이 이사진 임명 안 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해결되나? 부산일보는 어떤가 싶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거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네, 당연히 거론해야 되는 거죠. 이런데 지금 기자협회는 칠레레 팔레레 뛰어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언론중재법이 문제가 있다. 미디어 오늘도 이런 기사를 갖다 냈던 2012년의 미디어 오늘과 지금 오늘의 미디어 오늘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미디어 오늘도 오늘 어저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갖다 막 실어. 아니 그건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출입처 폐지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할 때 진보 보수 언론 할 거 없이 정말
개떼같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 정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게 본인들의 밥그릇인 건 뭐 그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렇게 윤석열을 감싸고 윤석열에 대한 신화를 퍼뜨리고 윤석열에 대한 판타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민낯은 그냥 그거 유튜버 보는 동네 아저씨예요. 또 동네 아저씨라고 하니까 동네 아저씨가 뭐 이렇게 굉장히 서민 친화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러면서 낯술까지도 포장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참 리얼미터가 왜 이런데 활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리얼미터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그 비호감도 조사 네. 호감도 비호감도를 아는 조사에서 세상에 호감도가 1등이 나왔어요. 비호감도 1등과 호감도 1등을 다 윤석열이 차지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이런 식으로 신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우익들한테 사실상 소유되어 있는 언론이 방사능 관련돼서 해명이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인터넷판에 처음 올라온 기사는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반영됐다. 지면 지면 매체의 특성상 긴 시간의 인터뷰를 압축적으로 기사에 담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됐을 경우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아까 원래 기사 좀 다시 보여주실까요, 잠깐? 예. 예. 웃기고 자빠졌네 아주. 그래서 이제 부산일보가 있고 부산일보 인터넷팟이 있는 거거든요. 예. 부산일보의 기사는 원래 위에 모두에서 이제 그 짧은 기사가 나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내용은 인터넷 원문이라서 예. 저건 그냥 말 그대로 받아쓰기 한 걸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거의 그대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의 특성상이라는 말은 부산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인터넷판의 지면의 특성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터넷판의 특징은 후보가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대로 게재한다는 데 있는데 인터넷판의 특징이 예, 뭐 어떻게 뭐 저런, 소설을 썼다는 거니? 이거? 예, 저런 변명을 하는지 캠프의 대응 능력이 놀랍네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몰랐다고 해. 본래 의도가 뭐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요. 야, 캠프가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기자는 자기 목숨 걸고 녹취록 공개하는 게 그게 기자의 양심을 지키는 거야. 아니 녹취록을 공개할 게 없어. 이게 녹취록 다 까놓은 거거든. 이게 한마디 남편이 한 거예요.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면은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예.